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B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포공항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득보다 실이 크다는 이유 등에서 옮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김포공항 이전에 대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생각은 이전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입장입니다. 옮길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강서구 입장에서는 김포공항으로 인해 걷어들이는 세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는 세수가 확보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공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수도권 전 주민, 시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포공항이 있어 발생하는 지역적 문제는 대안을 찾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고도 제한이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취하고 이것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공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고도 제한 문제가 있죠. 이 고도 제한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의 선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또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우리가 세수 문제를 또 놓칠 수가 없고. 김포공항 이전은 올해 치러진 두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국회의원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놓으면서 선거 쟁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이때도 김포공항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장동식 사기 공약이라고 그 비판했고, 종류가 많아요. 이재명 당시 예전에는 후보에게 특정화와 맞짱 토론까지 파주 이런 게 있었는데 제안했습니다. BTV 뉴스 제가 김대우입니다. 지역적인 선거를 했는데